오늘은 제가 좀 자신이 있으니까 1번 타자로 하겠습니다. 그래요. 네. 해봐요. 다들 1일 1팩 하시죠? 네, 네. 노력 중이죠. 저도 그렇게 귀차니즘이 심한데 저는 1일 1팩을 꼭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는 마스크팩입니다. 색깔 너무,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예뻐요. 네. 모양부터가 북유럽 에스티예요. 귀여워 맞추는 거예요? 딱 내 스타일입니다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예쁘다. 예뻐서 샀는데 이게 수분이 진짜 흘러 그냥. 이게 에센스 품병을 그대로. 아깝다. 아까워. 양도 많아. 진짜 많지? 또 밀착력이 진짜 좋아. 이렇게 되게 얇거든. 붙여주세요. 나 주는 거야 그냥? 저런 걸 붙일까요? 이게 팩이야? 아니 이게 팩이지. 자연스럽게 저를 주더라고. 이렇게 뚝뚝 떨어져 물이. 진짜, 그래. 그 정도로 수분이 많다. 아까워.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절대 안 떨어져. 이거 세트지가 너무 두꺼우면 밀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. 울거나 이러면은 막 계속 눌러줘야 되고 약간 이런. 되게 얇고 이래서 투명하게. 저기다 피부가 보일 정도네.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얇아요. 엄청 촉촉해요. 촉촉해. 정말 촉촉한데? 지금 제가 가져온 이것은 뭘까요? 이 귀여운 패키지 이거. 또 귀요이 패키지야? 그거 딱 봐도 알죠? 치약이죠. 저는 약간 치약을 모은다고 했었잖아요. 모양도 예쁜 게 솔직히 그러니까. 기분도 좋아서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뭘로 닦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는 해요. 근데 너무 다 예쁘긴 예쁘다. 근데 약간 크림이나 로션, 뭐 바디로션. 핸드크림 같기도 맞아. 하고. 핸드크림 같기도 하고. 저건 립밤. 그리고 이거 스타일 딱 내 스타일이네. 이것도 약간 북유럽 스타일이네. 북유럽 에스티. 너무 예쁘지? 가글 같지가 않아. 네. 너무 예쁘지 않아? 이 패키징 색깔이랑 이런 게 너무 예뻐서. 예쁠 수밖에 없어. 양치하고 싶어진다. 진짜. 진짜 이거 보니까. 어때? 뽐뿌. 정말 제대로 뽐뿌 아니야? 난 오늘 자기 전에 이 자스민을 하고 잘 거야. 하지만 내 거를 보면 너네 거는 저래. 언니 거 되게 뭔지 궁금해. 일단 목 마르니까 한 입 먹고 시작할게. 그러니까. 뭐야? 짜잔. 뭐예요 그게? 이게 뭐냐면 바디 샤워랑 바디 로션. 그리고 핸드크림. 어머! 이게 핸드크림인가? 너무 귀엽지? 언니 그 눈에 붉히고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. 찾은 거예요? 원래 나온 거야. 나 이 우유 너무 좋아해. 그러니까. 추억의 우유. 그냥 추억의 우유. 뚱바. 뚱뚱한 바나나 이거 딱 냉장고에 들어가 있었을 때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 냉장고 아니, 딱 열었을 때 DP를 얘기하시는 거예요? 제약에서? 또 뭐를 갖고 나오셨나요? 저건 뭔가요? 그건 뭐지? DP 뽑기한 거 아니야? 디스플레이? 예? 이거 뽑기 아니야 이렇게 500원 넣고 캡슐 안에 들어간다 맞아 이거 키덜트라는 얘기가 유행하잖아요 키즈랑 이제 합성 이렇게 피규어를 모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지 저도 이렇게 아기 천사들 가능해. 바지를 안 입고 있어 제 스타일이네요 시원하게 열이 많으니까 귀엽네 이게 엉덩이에 이거 붙여놓고 너무 귀여워 어떡해 미치겠어 그리고 그리고 이게 봐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 개 이렇게 먹을 것도 이게 케이크도 놔두고 이게 바로 DP 아닙니까? 얘는 치약 쓰고 싶대 양치하고 싶대 얘는 바나나 너도 양치해 색깔 잘 어울린다 저도 거의 DP용으로 물통을 쓰지만 저도 뽐뿌로 질렀어요 거의 근데 보통 막 물통 갖고 다니면 무난한 거 그거에는 이런 거 갖고 다니면 뭔가 물 더 마시고 싶을 것 같은데 그지? 나도 이거 샀었어 나도 바트 샀어 바트 아 이렇게 사놓구나 목을 열면 목 여는 거야 누가? 이렇게 나 물 넣고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이거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여워 못 봤어 거의 아니야. 쓰지 않고 항상 이렇게 쫙 DP해놓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치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귀엽잖아 그치? 반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넣으면 아무도 의심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괜찮다 너무 예쁘니까 채연이가 이거 갖고 다니는 다 아 귀엽겠다 저런 거 갖고 다니는데 여기 소주망이야 그리고 오늘도 저희 MC뿐만이 아니라 패션 뷰티 뷰스타 분들도 픽미업에 참여하셨어요 함께 만나볼까요? 안녕!
안녕하세요, 뷰스타 뽐니입니다. 짜잔. 와, 사탕 아니야? 막대기 사탕. 웬 사탕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, 이거는 사탕이 아니고 립 제품입니다. 오. 이렇게 열면 우와. 짜잔. 우와, 진짜야. 컬러도 레드, 핑크,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오렌지 사탕 향이 나요. 사탕 맛이 날 것 같아. 그러니까. 뷰스타 민스몽입니다. 바로 이 헤어 브러쉬. 어? 헤어 브러쉬? 엉킨 머리도 정말 잘 빗어주고 두피 마사지 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. 되게 조그매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편하겠다.